오늘은 포르자 호라이즌 4에 있는 미션 중인 스토리 다큐 미션을 한글 더빙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느낌이 영국차 찬양인데 게임 개발사가 영국이다 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애스턴 마틴에서 맥라렌, 벤틀리까지 영국은 한 세기 넘게 여러 명품 자동차를 배출해왔습니다. 유의입니다. 다큐멘터리 호라이즌 스토리에서는 이러한 영국 자동차의 역사를 조망합니다. 역시나 시작부터 찬양이네요. 계속 들어보시죠. 애스턴 마틴 DB5 벤티지는 1960년대 그랜드 투어를 대표하는 차로서 영국의 공학 기술과 이탈리아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 자동차입니다. 덧붙이자면 애스턴 마틴 DB5는 DB4의 후속 차량으로 차량에 붙은 DB의 의미는 1947년부터 1972년까지 애스턴 마틴의 소유주인 데이비드 경을 기리기 위해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중 벤티지는 DB5의 여러 파생형 중 하나인데요. 사실 007 시리즈에 등장하지 않았다면 그저 역사의 한 점으로만 남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벤티지는 사이드 드래프트 카뷰레이터와 정교한 캠사프트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시속 162마일이라는 놀라운 최고속도를 자랑합니다. 1964년형임에도 말이죠. 슈퍼레제라 차체의 유려한 선, 경사조절식 시트, 울카펫을 적용하여 화려하면서도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차가 탄생된 것입니다. 게임 속 설명이 좀 빈약한 듯하여 덧붙이자면 4000cc 알루미늄 엔진에 ZF 5단 변속기를 사용했으며 DB5의 모든 차량은 쿠페 형태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DB4에 이어서 리지드 엑셀 서스펜션을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요즘엔 오프로드에나 볼 수 있을 법한 서스이기도 합니다. 이 차는 DB 시리즈의 토대가 됩니다. 후속작들은 디자인 면에서 다양한 개선점을 보여줬죠. 하지만 벤티지가 보여준 특유의 완벽함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캠샤프트와 프로파일 등을 수정하면서 유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완벽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놀라운 아름다움과 완벽한 엔지니어링에도 불구하고 이 머신의 총 생산수는 고작 65대에 불과합니다. 벤티지를 가진다는 것, 그것은 영국 역사의 한 조각을 가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정도로 그 당시에도 보기 힘든 자동차였지만 50년이 지난 지금은 더 보기 힘든 차량이기도 합니다. 은색의 DB5는 영화 역사에서 불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클래식 애스턴 마틴. 아마 007 골드핑거에서 등장했었는데요. 잠깐 보고 가실까요? 이후 2016년에 공개된 DB 시리즈 신작은 애스턴 마틴의 다음 세기 역사를 여는 자동차입니다. DB11은 애스턴 마틴의 첫 양산형 터보차저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과연 선배들의 명성을 이어받을 만한 차일까요? 결론은 그렇다는 겁니다. 과감하고 반응성도 좋고 민첩한 이 자동차는 세계 최정상급 GTCC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들어보세요. 어디까지나 게임 소리여서 제가 가져온 실제 배기음을 들어보시죠.
5200cc 트윈터보 V12 엔진을 장착한 DB11은 시속 60마일까지 단 3.5초 만에 가속이 가능하며 최고 속도는 200마일이 넘습니다. 앞선 사양 말고도 V8 버전도 존재하고 있으며 4000cc 트윈터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변속기는 두 모델 모두 ZF 자동 8단을 채택하고 있으며 마력은 V12는 600, V8은 510마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DB11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는 아니지만 애초에 속도에 염두를 둔 차가 아닙니다. 정교화돼 자연스러운 럭셔리함을 보여주죠. 애스턴 마틴답다고 하겠습니다. 속도에 염두를 두지 않았다고 하는데 600마력에 제로백 3.9초면 느린 차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렇게 고집하던 자연흡기 V12 엔진을 버리고 과급기 엔진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출력 증강에는 마력 대비 과급기 엔진이 효율적인 건 사실이나 자연흡기의 감성을 따라오지는 못하니까요. DB11의 전방 스트레이크는 공기 흐름으로 가상의 스포일러를 생성해 차의 유려한 곡선을 희생하지 않고서도 다음 포스를 부여해줍니다. 훌륭하죠? 여담으로 DB9의 후속 넘버링으로 11을 사용한 것은 007 스펙터의 본드카 네임이 DB10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더 중요한 점은 DB11은 애스턴 마틴이 이어질 한 세기에도 계속 아름다운 자동차를 만들어내리란 겁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이렇게 해서 스토리 챕터 1 애스턴 마틴에 대해 아주 미세하게 먼지만큼 알아봤습니다. 애스턴 마틴의 조금 더 자세한 역사는 예전에 올렸던 차량 리뷰 DB 시리즈 편을 참고해주시면 되겠네요. 아름다운 애스턴 마틴 외에도 영국은 다양한 자동차를 배출했습니다. 또 무슨 차가 있는지 볼까요? 다음 챕터에서도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채워넣어 더빙을 해볼 예정입니다. 재밌고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기다리시면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안전운전하세요.